시의원 4번 하기 대 시장 1번 하기. 자, 이번에 광명시 미디어 페스티벌 세 번째 하고 있는 지금 시의원을 무엇을 하는가의 진행과 제작자인 김인찬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초선에 당선되신 기초의원 이재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재들을 학교가 아닌 또 의회에서 만나게 돼서 좀 반갑고요.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또 학생들 또 제자애들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시의원의 역할은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시가 하고 있는 그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전해준 민원을 또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시원 민원들 있잖아요. 민원 많죠. 오늘 아침에도 민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선생님 70대 노인 살리셨다고 그러던데. 아 그걸 횡단보도에서 이제 선거 유세 중에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신호가 이제 급하니까 뛰시다가 넘어지셔갖고 잠깐 이제 쓰러지셨는데 야. 이것 때문에 지지도도 올라가고 올라갔을까? 요즘 MBTI가 유행인가? MBTI? 네. 이게 뭘까? MBTI 뭐냐면 이제 성격 유형 검사. 아 선생님 성격 학교 선생님한테 때 안 좋았나? 아니 좋았죠. 좋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야 선생님 성격 안 좋았어 이상 괴팍한 그런 선생님 아니었잖아. 아, 그러면 이제 밸런스 퀴즈. 아 긴장되는데 그렇네. 네. 시의원 4번 하기 대 시장 1번 하기. 시연 4번 해볼 것 같아요. 왜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시민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연 4번이면 16년이야. 시장 한 번은 4년이야. 그러면 16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시연 4번 하기가 좋지 않을까? 자 그럼 봉사활동 계속하기 대 대통령 하기. 야 이건 자 고민됐네. 근데 대통령 하면서 봉사활동 하면 안 되나? 안 돼? 그러면 난 선생님은 봉사활동 계속 하기를 선택할게. 대통령은 내가 아니어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은 또 선생님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내가 더 하기가 편고 내가 그래도 선생님 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광명 전문가. 아, 그것도 어떻게 내 그 인스타에 다 쓰는 건데.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끝.